네, 안녕하십니까. 홍진걸입니다. 내일 대부분 다 시험이실 텐데, 준비가 많이 다잘 되셨나요? 대답이 없으신데. 평상시에 공부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언어는 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공부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면, 영단기 홈페이지에 있는 제그 질문하시는 란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문제고 이런 어떤 상담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토익이 분명히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하긴 할 건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런 부분, 혹은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되게 클리어하게 노하우들이 선생님들이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업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수업 듣기 전에 상담부터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볼수 있는가, 나는 몇 점이 목표인데 어떻게 하면 빨리 맞을 수 있는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게다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다 일일이 개인마다 틀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걸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 아까 그 LC 선생님하고 저하고 각각 나눠서 LC 문제, RC 문제, 혹은 종합적인 문제, 뭐 인생 상담 이런 거 질문 올려주시면 영단기 사이트에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정답이 become에 관련된 문제예요. become. 이게 이제 지난달에는 prove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틀렸는데, 그냥 한마디로 해서 불완전 자동사 문제입니다. 깔끔하게 다 같이 repeat. 불완전 자동사. 정답이 형용사가 되고요. 발음 따라 하십니다. sophisticated. 시작. 왜 이렇게 크게 따라요?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요. sophisticating이란 표현이 없어요. 이런 표현으로 complicated 이런 말도 있죠. complicated, 복잡한 이런 뜻이죠. 써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감정 유발 타동사랑 혼동하셔서 사물이니까 ing일 거야 이러신 분 가끔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ed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언어는 자꾸 막안 좋은 말로 말해서 씨부려야 돼요. 계속 sophisticated 시작. complicated. Sophisticated, complicated, sophisticated, complicated, yo. 요즘에 유행하는 Unpretty Rap Star 따라 있습니다. 제시 짱. Jesse rocks. I love Jesse. 쩔어. 자. 너무 재밌어요. 난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걔네. 여자 래퍼들이 그렇게 멋있을 줄이야. 그래서 랩으로 토익 강의 준비 중이에요. 진심으로.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영단계, 그죠? 아, 막 진지하게 강의하고 재미가 있어야지, 그죠? Competition. This is a competition.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competition. We're not a team. You know? 100이만. 재밌잖아, 벌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반응 좋잖아요. 웃잖아요. 아까 전에 내가 내일 시험 보자고 이러면 벌써 분위기 좋잖아요. 재밌게 해야지. 뭐든지 재미. 요즘에는 fun. 재미가 중요한 거야. 아무리 쳐다도 재미 없으면 안 쳐다봐요. 뭐 진지하게 해봤자 뭐 언어도. 뭐 language 즐길 수 있어요. 근데 많이 틀려서 문제죠. 엄청 틀리시는데 괜찮아요. 재미있어 즐기다 뭐 하시다 보면 늘늘수 있어요. 자, 불완전 자동사가 뭐가 있냐면 become, remain, seem, appear, prove, turn out. 여러분, Unpretty Rap Star 보시면 막랩 외우죠. 막 실수 안 하죠. 그런 것도 외우는데 이런 거못 외워요? 이거 한 3초 지나가는 랩이잖아. become, remain, seem, appear, prove, turn out. 금방 넣어. 2초다, 2초. 외울 수 있죠. 한 30번 해봐야 외울 수 있죠. become, remain, seem, appear, prove, turn out. 뭐 어떤 상태가 되다, 뭐 증명되다, 뭐 이런 블라 블라 이런 표현이더래요. 102번. 지루하죠? 힘들죠? 빨리빨리 끝냅시다. 콜. 정답이 콜이에요.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그러니까 이거지. 뭐 토익 파트 5가 뭐예요? 그 문장 하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고찰이에요. 문장 하나가 어떤 그 basic understanding, basic 문장 하나를 이해하는 게 영어 이해라고 보는 거죠. 문장이 여러 개가 이제 모여서 six 그런 게 모여서 seven 이렇게 되는 건데, 문장 하나의 이해가 기본이다. 그래서 파트 reading comprehension에서 제일 첫 번째 파트가 파트 5죠. 그러니까 reading의 기본인 거지. 문장 하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러면 맨 앞에는 무엇이 나오는가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문장을 이해하고 있는지의 척도인데요. 맨 앞에가 수식어일 때가 있고 동사 원형일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맨 앞에 수식어일 때 뭐가 있어요? 컴마가 있겠죠. 근데 컴마가 없지. 그럼 이거는 수식어가 아니라 주어 동사가 돼야 되는데, 주어가 될수 있는 게 없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장 전체에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동사가 하나라도 들어가야 되니까 명령문이다. 그래서 주어 동사, 수식어 주어 동사, 혹은 주어 동사,
혹은 동사 원형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있는 거지. One more time. 수식어 주어 동사 혹은 주어 동사 혹은 동사 원형. 그럼 동사 원형에는 왜 주어가 없다? 명령문이니까 어차피 얼굴 보고 얘기하는데 너 이럴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콜의 주어는 유고 명령문 문제였습니다. 문장에서는 동사가 하나다. 동사 원형을 시작하는 명령문을 출제하는데 이제 어떤 그 판단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파트 5.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 보러 가시면 판단을 해요. 아, 이 자리가 동사 원형전인가? 이게 수식어인가? 수식어면 투부정사인데 혹은 ing인데 이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주어가 긴 경우인가?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그중에 동사 원형이 되는 그런 케이스를 보셨습니다. 103번은 이번엔 맨 앞이죠. 이번엔 뭐예요? 이번엔 뭐예요? 이만큼이 주어죠. 이번엔 주어가 되는 케이스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부터 보는 거야. 문장 앞에 뭐가 나오는지 뭐 중간에 뭐 나오는지 보기 전에 앞에 뭐가 나오는지 보셔야죠. 동사 원형 시작하냐 주어 동사 시작하냐 주어가 기냐 짧으냐 주어가 길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이런 경우가 있죠. What 의문사절이었어요. 그럼 what이랑 who를 기억합니다. 따라하시다 what who 깔끔하게 가자. 이 둘은 뒤에 불완전해요. 기억하세요.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오늘 뭐하러 길게 얘기해. 내일 시험인데 길게 얘기하면 기억나? On period. 다음. Show me the TOEIC. 의문사 명사절은 what이랑 who가 있는데 뒤에 뭐가 나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외우세요. 선생님 이해 안 가는데요? 괜찮아요. 외우세요. what절 후절 명사절인데 what절하고 후절이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온다? 불완전한 문장. 선생님 어떤 게 불완전한 문장인가요? 그냥 보기 불완전해 보이면 쓰시면 돼요. 연습 많이 하시면 돼요. 104번. 104번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와, 내가 아까 판단이란 말 썼죠. 판단. Everybody repeat. 판단. 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할까?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인생에서도 이런 게 판단의 실력이거든. 내가 오늘 술을 마실까 말까? 판단이죠. 내일 시험이지만 술 먹고 힘내야지. 이런 판단도 내릴 수 있죠. 그런 판단 내리시면 안 되죠. 왜냐면 컨디션이 안 좋아지니까. 내일 아침에 초콜릿 드세요. 이런 판단. 아침에 초콜릿 드시면 LC가 늘어요. 막 말이 듣지 말고 초콜릿 드시면 왠지 잘 들려요. 상태가 좋아지면서. 그래서 아침에 초콜릿, 허쉬 초콜릿, 아몬드 맛 이런 거. 자, 우리 이런 판단이에요. 투 다음에 이게 투가 두 가지 있잖아요. 그죠? 전치사 아니면 투부정사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럼 판단. 그럼 이걸 내릴 수 있는 판단 비동사 이거지. 비동사. 비동사가 나온 거지. 비동사가 나오면 이 투부정사예요. 비동사라면 투부정사예요. 왜냐면 보어니까. 전명과 투부정사가 보어가 되는 경우는 토익에서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비동사 나오면 투부정사다. 이런 경험이지. 그래서 이건 투부정사고 동사 원형 나와야 되니까 동사 원형.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나오는 경우인데 Our aim is to 이런 게 시험에 나오죠. 따라하시면 Our aim is to 우리의 목표는 뭐뭐 하는 것이다. 그래서 aim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purpose, goal 이런 게 있죠. 두 번째 Mr. Kim is to attend the conference.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그 be going to죠. 그래서 여기다 going을 넣으면은 be going to가 되면서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 나왔을 때 같으면은 뭐뭐를 뭐뭐다고요. 다르면은 사람이 나오면서 뭐뭐할 예정이다. 두 가지 보호가 있죠. 비동사 뒤에. 어쨌든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는 to가 나오면 to 부정사라는 얘기죠. 동사 원형 쓰셔야 되고. 그 다음 여기 지금 내가 필기 안 썼는데 로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토익이 일단은 첫 번째 이 단어가 내가 어떤 단어 설명하기 전에 이 단어가 토익에 나오는 단어냐 아니냐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그 고민은 여러분이 해도 소용없어요.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로우 나와요. 근데 이 로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로워는 두 가지야. 내가 여기다 필기를 했던가 이거를? 나오죠. 했어요. 했어. 이 로워는 첫 번째 타동사로 낮추다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lower the cost 시작. 중요한 건 발음인데 코스트가 아니라 커스트. 사실 토익 점수보다 더 중요한 건 발음이에요. 진심으로 한 얘기예요. 토익 점수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발음이에요. 뭐가 중요하다? 정확한 발음. 그 다음에 형용사의 로우의 비교급. 로우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로우의 비교급이 lower, lowest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위에 걸 내가 먼저 썼죠. 더 중요한 거지 이게. 그래서 lower the cost를 기억하신 부분을 낮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거 갖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뭘 생각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지. 원어민도 헷갈리거든. 원어민이 제일 헷갈리는 게 뭔지 가르쳐줘? 안 궁금한 표정이지만 가르쳐줄게요. 내가 캐나다에서 캐나다 출신이야. 아까 그 엘시 선생님 저랑 파트너인데 저분은 이제 미국의 뭐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학교 다녔어요. 티소를 하셨는데 상당히 미국식이에요 발음이. 그러면서 영국식 강의를 하겠대. 왜냐면 자기 재밌는 거야. 미국에서는 제가 캐나다랑 미국이랑 틀려요. 미국은 진짜 미국식 R 발음이 돼 있어요. 일리노이 주립대 나오셨는데 나는 캐나다에 있었는데 캐나다 엘버타주에 있었는데 캐나다는 약간 영국식이 좀 섞여 있어요. 말하는 사람 중에.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좀 내가 LC 영국식 발음 맡아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드는데
내가 그 강의 좀 들었는데 상당히 알 발음이 싫어. 저 본인이 영국식 한다면 자기 발음이 미국식이야.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계획을 왜 했지? 아, 미국인들도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충격 먹지 마. 이거예요. 아,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구분을 못해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한국 사람은 절대 이게 달라 보이죠. Your 소유격 플러스 명사. Your, you are. 근데 이거를 막 섞어 쓰더라고. 얼마나 충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발음상으로 비슷해버리면 나 헷갈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토익이니까 이런 건 안 나오는데 발음상에 이건 헷갈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항상 뭔가가 헷갈릴 것이다가 여러분 관건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여러분 파트 5 공부하시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뭔가가 혼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지. 항상 문제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틀린다는 거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뭘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야? 투. 그죠? 맞죠? 아까 방금 lower 이런 거. 뭔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큰 게 크게 써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중 품사. over. 품사가 뭐예요? 사전 찾아봐. 전치사, 부사, 막. once. 저 부사, 부사 먼저야. 부사, 접속사. 또 다른 부사, 또 다른 부사, 쌍. 부사 많아.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언어는 제가 아까 일부러 말씀드렸듯이 즐기면서 보자는 얘기 뭐냐면, 내용을 읽으면서 즐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아무 의미 없는 문자 외우듯이 공부하시면 정말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뭘 인정하셔야 되냐면, 재미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인데 내가 사업적인 재능이 뛰어나. 그래서 내가 뭘 찾았냐면 곱창집을 찾았어. 이미지 어울리잖아 곱창집이랑. 너무너무 사업적인 재능이 뛰어나. 근데 곱창에 관심이 없어. 그럼 망해요. 그러니까 내가 곱창 매니아야. 곱창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실제로 곱창을 다 손질하는 걸 너무 즐겨. 너무너무 좋아 곱창. 그러면 곱창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면서 뭐 가게를 곱창처럼 만들어. 뭐 이건 좀 극단적인 얘인데 내 얘기는 재미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나를 될 것 같지만 한계가 있어요. 재밌게 하세요. 재밌게. 지금 내 여기서 제일 재밌는 사람 나예요. 내가 제일 재미 있어. 내가 재밌게 내가 재밌거든. 내 마음이거든. 요. 그래서 여러분 힙합 정신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난 제스가 왜 마음에 드냐면 랩도 잘하지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형전이 더 예뻐. 그게 중요해. 난 예쁘지 않으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다음 105번.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게 어떤 단어예요 여러분? 뭐 다 이게 핵심이야. 여러분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오러가 동사이자 명사지. 왜 대답이 없어요? 그게 핵심이야. 끝난 거야. 니네는 오러가 동사인지 명사인지 판단할 수 있니? 그거야. 뭐 이렇게 헤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핵심을 벗어나 있는 거지. 막 역시 외우는 거는데 핵심은 내가 여기다 크게 기억나지 이미지 이거 크게 썼던 거 품사가 여러 가지인 게 영어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가 얼마나 무서운 표현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 맨날 당해요. 지난달에도 뭐가 있었냐면 advancement가 답이었는데 누가 봐도 명사가 advancement잖아. 근데 advancing을 쓰는 사람이 있는 거야. 충격이었어요. 그거 보고. 네, 여러분 ing 엄청 당해요. 근데 ing가 답이 아니야 답이야. 애매하죠. 이런 게 문제인 거야. 이런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품사가 여러 개인 단어를 잘 판단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나는 문제를 잘 풀래. 이게 아니지. 뭐 그게 그런 목표가 어디 있어요. 자기 보이지도 않는데 목표를 삼은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보이지도 않는데 나는 뭐 할래? 이런 게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람이 안 되니까 하기 싫은 거야. 안 되니까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멘토링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오늘의 주제는 멘토링이에요. 좀 물어봐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 네? 얼마나 좋아요. 직접 물어볼 수 있잖아요. 13년 동안 시험 본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내가 강사가 아니라고 치자. 그냥 옆집 아저씨라고 치자. 근데 옆집 아저씨가 1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시험 봤어요. 물어볼 만하지 않아요? 곱창식 아저씨라고 치자고. 아저씨 곱창 1인분이야 근데 토익이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왜 안 물어봐요? 난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하기가 싫은 거야 공부가. 그냥 안 되니까 막 쳐다도 보기 싫은 거야. 그런 상황인 거야. 얼마든지 재밌게 풀어갈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영어 공부하면서 영어 공부 싫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딴 거 해. 토익 하지 마. 왜? 내가 지금 농담하는 걸 보여? 하지 마. 딴 거 하면 돼. 근데 뭘 하든 힘든 건 마찬가지야. 즐기지 않으면. 이즈가 포인트죠. 이게 주어란 얘기지. 그 명사지. 그럼 여러분이 이거 ing 이디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씨 명사형이 뭐지? 답은 D죠.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노하우는 ing형 명사는 극히 드물다. 그래서 여러분이 opening, 뭐 finding, belonging 이런 거 빼고는 거의 뭐 planning. 106번은 조금 나이도 있죠. If necessary. necessary라는 형용사가 붙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벗어나셔야 될 게 접속사 주어 동사라는 걸 벗어나셔야 돼요. 토익에서는 역시 함정을. 여러분 이것도 함정이 똑같아요. 지금 내 맥락이 똑같지 않아? 접속사 다음에 뭐 나와야 돼? 진짜 확실해? 아니잖아.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 주어 동사 나올 수 있지만 주어를 지우고 동사도 ing 나오고 ing 나올 수 있고요. pp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빙의 경우는 지우고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 세 가지를 정리해 주셔야죠. 접속사 다음에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냥 모든 파트 5 문제는 혼동이에요. 이걸 혼동을 내가 매니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거지. 모든 것을 혼동인 거지. 오늘 그 제 수강생들이 많이 보이는데 특강이잖아. 특강. 특강은 빠지면 안 되는 거야. 특별하지 않아요 강의가 좀? 그치? 왜 빠져요? 봐야지. 특강인데. 근데 평상시 강의 되게 좋아. 니네가 특별하게 안 봐서 그래요. 아, 진짜야. 강의를 못 하고 싶은데 나도 아 그게 안 돼.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많이 했으니까. D. 그래서 if it is necessary인데 바뀐 거죠. 따라하시면 if it is necessary 시작. 발음을 해봐 니네가. If it is necessary. 이상하죠? 너무 힘들지? If necessary라고 하는데 나는 이 강의를 할 때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우리말을 좀 돌아보라는 얘기지. 가능하면, 바쁘면 우리 주어동사 안 쓰잖아. 영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주어랑 비동사가 빠지거나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가능하면 기출. Unless accompanied by 동반되지 않을 경우 뭐가 꼭 있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신분증이 있어야 된다. 여기 제일 잘 나올 말이 뭔지 아는 사람. 퀴즈. Unless accompanied by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올 말. 제일 많이 나올 1위만 돼야 된다. 뭐 나와 여기. 봐. 뭐 이런 거 맞추는 게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아무 근거 없는 질문이잖아. 뭐 제일 많이 나와 여기. 온라인 볼까? 뭐 햄버거 얘기하고 난리 났는데 이게 지금 내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없나? 다 나갔나? 아, 이게 안 되고 있나 봐. 이거 리프레시 하려면 F5 눌러야지. 기다려봐요. 뭐라 그러는지 보게. 컴퓨터가 느리네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뭐 이런 컴퓨터도 있죠? F5 누르고 기다리고 있어요. F5 누르고. 에이씨 내가 그 정답을 공개해야 되나? 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뭐 정답을 말하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아 뭐 아직도 좀 안 되고 있는데 영단기 메인 홈페이지가 떴어요. F5를 눌렀더니 대박. 자 영수증 없으면 안 되는 거 있지 않아요? 환불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게 많죠. Unless a company 이런 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뭐 하나 배웠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휘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먼저 생각하시고 상황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단어를 가셔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니까 하기 싫지. 당연히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오랜만에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하기 싫다면 그럼 공부하기 싫어서 싫은 게 아니라 잘 안 돼서 싫은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 여기 계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공부 재밌어요. 잘 되니까. 그런 거야. 게임 같은 거 있잖아. 다운로드 받아. 앱에서. 응? 그 카카오 게임. 해봤어. 잘 안 돼. 뭐 이런 게임이 다 있어? 안 해. 게임 했는데 막 잘 돼. 오씨. 재밌는데? 이거 훌륭한 게임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재밌고요. 내가 안 되면 재미없는 거지. 그러면 재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되면 돼요. 내가 많이 목격했는데 어떤 애는 950이 넘었는데 날 안 떠나. 어떤 남학생 기억나는데 제가 종로에서 강의할 때 야 너 950이면 그만 들어 그랬어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까 권쌤은 안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뭐 아무 말 안 해. 그냥 뭐 자기한테 손해되는 말을 안 해요. 그냥 뭐 가만히 나는 얘기해요. 그냥 걔를 위해서 그만 들어 인마. 뭐 계속 들으니까 재밌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950이 넘었는데 계속 들어요. 그런 내가 좀 그때도 좀 지금도 기억나는 거 그런 애들도 재밌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 어떤 직장인데 옛날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카페 활동하다 옛날에 그 토익 카페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지금은 카페 제가 2002년대에 지금 카페 다음 카페 만들었는데 그때도 어떤 직장인인데 토익 기출 문제 모으는 게 취미야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잘하면 그래.
취미 삼아서 하세요. 토익을 재밌게. 토익이 할만해요. 왜냐하면 영어를 하시더라도 선생님 저는 뭐 어학연수 갈 건데요. 선생님 저 원래 잘하는데 근데 토익을 공부하시면 영어에 격이 생겨요. 내가 그러잖아. 그래서 외국인들이 나랑 대화하면 Oh, sir! 막 이래요. 그럼 나는 Yo! 이러고 재미없어? 그 다음 니네가 못 알아도 재미없는 거야. 107번은 자주 나오는 전치사인데 따라하시나 In addition to 시작. 그러니까 폭넓게 보세요. 폭넓게. 지금 30 championship 뿐만 아니라 numerous top amateur competitions를 개최할 것이다. 그래서 뭔가 두 가지가 나올 때 쓰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championship plus competitions. This is competition. 오케이? championship plus competition. 그래서 이 스포츠 컴플렉스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건들도 추가로 한다. 이것저것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추가의 전치사를 정리해 보시면 좀 시간 될 때 왜 적으세요? 이건 좀 중요하니까. 따라보겠습니다. In addition to 시작. Besides. 여기 S 조심하시고요. Aside from. Apart from. On top of. On top of도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맨 밑에 떨어졌어요. 자주 나온 거 위. 내가 대충 만든 것 같아도 그럴 수가 없어요. 13년을 강의했으니까. 그래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위, 그 다음에 2위. 이거 약간 통계도 있어요, 토익은. 그래서 잘 나오는 거 위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잖아. 이건 한 번 나왔어요. 그럼 버리기 아까운 거야. 나오긴 나왔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위의 이유는 수없이 나왔고요. 특히 여기 ing 쓰면 안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동사 원형 쓰면 안 됩니다. 동사 원형 말고 ing. 이거 이제 2013년 11월에 나왔었어요. 108번 갑니다. 108번은 extensive가 답이죠. damage가 명사죠. 오, 잘 봐봐. damage가 왜 힌트인지 알아요? 내가 이 문제 만들 때 제가 다 만든 건데요. damage가 왜 힌트야? 봐봐. damage도 동사가 돼요. 다 그런 식이에요. 다 똑같다니까. 만약에 이게 동사였잖아? 답이 A야. 그럼 이게 동사인지 명사인지 판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부터 봐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러분 짜증나는 거죠. 아, 나 damage 명사인 줄 알았는데 대박. 동사래. 아, 나 짜증나. 안 해. 아, 안 해. 뭐, 어떡해, 짜증나게.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봐야 돼요. 그니까 그게 되게 진리예요. 나도 그렇게 속은 적이 있어요. 저도 가끔 있는데, 특히 접속사인데, 뭐, 애프터 나오면 주어동사인지 할 때 아닌 게 전치사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한 번 딱 틀린 적이 있거든요. 한 번? 경솔하게? 애프터를 전치사로 봐서 틀린 적이 있어요. 애프터가 접속사로, 전치사로 나왔는데, 접속사로 봐서 틀린 적이 있어요. 건방지게, 앞에서부터 안 본 거야. 내가 강사라고. 틀린 적 있어요. 애프터 문제를. 한 번 있어요. 중식 내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틀렸어요. 내가 그때부터 아 진짜 기본적인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때 2008년도였는데 아 내 기본 앞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난 진짜 그때 내가 한 끼 굶었잖아. 진짜 내 방송 그 반성할 의미로 한 끼 굶었는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 절대 한 끼도 안 굶어요. 내 끼를 먹은 먹었지. 진짜 생각해보면 끼를 거른 적이 없어요. 상당히 생활이 규칙적이에요. 109번 이거 뭐 형용사 부사 그죠? 리스크의 형용사니까. 이게 형용사인 거 어떻게 알아? 이게 형용사, 이게 비동사, 형용사, 부사. 정답은 B. 근데 이런 거 공부하실 때는 부사 넘어가 이게 아니라 의미를 외우시는 거지. 짝을 지어서. 아까 LC 칭하에도 청크라는데 RC가 더 심해요. 청크가. RC는 무조건 청크지. Inherently risky. 시작. 그럼 여러분이 어디선가 가서 inherently를 만나면 여러분 뭐 내가 한국말로 해주는 그걸 떠오르는 게 아니라 inherently를 만나면 risky가 떠올려야 되는 거야. 에? 중요한 겁니다. Inherently risky. 근본적으로 타고난 게 위험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게 투자인 거지. 투자 같은 거. 주식 투자가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아무리 안정적으로 해도 기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위험성이 있잖아.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안 망해? 누가 알아? 모르지. 이게 inherently risky 이런 뜻이죠. 어려운 단어죠. inherently risky. 그러니까 여러분이 품사 공부하시더라도 수식하는 말과 수식 받는 말은 항상 짝으로 외운다. chunk. 110번. 이런 건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약간 분사구인데요. hospitality를 뒤에서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extended 답이죠. extended. extend가 연장하다는 뜻인데 되게 특이하죠. 내 마음을 이렇게 마음이 여기 있어. 근데 이걸 이렇게 늘려서 상대방한테 닿게 하는 거예요. to you 보여? to the members 보여? to me 이런 거? 그러니까 나한테 와 닿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닿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런 거 되게 외우시는 표현이 좋아요. 그러니까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thanks, sincere appreciation to you. 내 감사의 마음을 당신에게 늘려서 닿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국 사람 입장에서 육갑을 떨고 있네 이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미친 편이죠. 백지장을 맞든대. 왜 안 웃어요? 웃긴 거야. 백지장을 맞들어 본 적 있어요? 찢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라마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죠. Extend 내 마음이 있는데 당신한테 닿게 한다 이런 표현. 그래서 이게 관용어구죠. 그래서 hospitality가 친절인데 to me 나한테 와 닿은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친절한데 와 닿지 않으면 황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다 와 닿았다는 얘기지. 어, 네 마음이 나한테 와 닿았어. 그죠? 이 강의도 상당히 명강인데 뭐 안 와닿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이 얘기 좀 하려고 준비했었어. 준비한 멘트 있어요. 좀 진지해. 어떤 선생님은 좋아. 어떤 선생님은 싫어.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정상이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이든 특히 영단계 선생님들은 내가 봤을 때 내가 다 봤거든. 다는 못 봤는데 봤거든. 되게 많아. 짱 많아. 봤는데 이 선생님 이런 선생님 없어요. 영단기 내가 확신한 건 뭐냐면 선생님 골라서 받아요. 영단기는 지원하는 선생님 많아서 골라서 받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좀 이런 선생님 한 명도 없어요. 없다고 믿어요. I believe. I guess. I presume. 재밌는 거야 이거 사실. 아, 이거 내가 이렇게 말 바꿨잖아. Guess를 가면서 점점 자신 없어지는 거예요. 아, 뭐 농담을 해도 뭐 웃어야지. 이게 안 와닿지 지금. 이게 와 이런 거지. 공부하고 선생님이 싫다 좋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공부를 내가 해 나가면서 내가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럼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선생님이 등장해. 선생님이 고맙지. 이 쥐뿔 공부도 안 하는데 선생님이 막, 그럼 선생님 싫어요. 아니 싫어. 아 뭐야 저 돼지 새끼 저거 막 이렇게 뭔 소리 하는가. 뭐 악플 달아 막 뭐 이런다니까. 지가 공부 안 하니까 무슨 얘기 해도 그냥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렇게 들으면 고깝게 들리는 거지. 그 요즘에 왜 그렇잖아. 방송에 나오면 이렇게 편집 어떻게 하냐 막 틀리잖아. 최근에 뭐 연예인 사건도 있고. 그죠? 이게 되게 웃긴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고깝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좀 클리어하게 정화시키시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 화를 좀 가라앉히시고 처음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기초가 부족하면 기초를 세우세요. 기초를 세우면 토익은 끝나요. 기초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초도 안 하고 해보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상처받고. 제시를 예를 들 수 있어요. 제시. 제시가 처음에 약간 나쁜 말로 bitch처럼 굴었어요.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야 난쟁아 막 이러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뜨니까 막 잘 풀리니까 얘가 오 확 좀 천사가 됐어요. 막 울고 뭐 리얼스 하면 좋아요 막 이러고 그래. 아 그렇게 바뀌었어요. 맨 마지막 회를 그저께 봤거든. 바쁜 와중에 봤어요. 진심으로. 그거 계속 기다려서 봤어요. 목요일 한다는 얘기 듣고 봤는데 그렇게 봐. 사람은 상황에 따라 틀린 거지. 그러니까 내가 혹시 진상이고 학원에 화내고 이러신 분 계시죠. 뭐 그래서 너무 뭐 환불해 주세요 이러신 분 계시고 뭐 백화점 가서 막 이거 안 입을게요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뭔가 힘든 거야. 자기가 만약에 좀 편하고 그러면 그런 짓을 안 해요. 착해요. 천사가 되는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를 가라앉히시고 하나하나 풀어나가세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론이 뭐냐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셔야 되는데 이 선생님이 필요성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공부할 때 선생님한테 배울래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제 어떤 내가 정지를 할 때 선생님의 가치가 있는 거지 공부를 안 하시면 선생님의 가치가 없어요. 그 선생님이 뭐 알 게 뭐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힘들어. 힘든데 도움을 선생님이 뽑아.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줘요. 이 선생님 그건 너무 고마운 거지. 이런 사제지간이라는 게 돼요. 사제지간. 오랜만에 들어보지 않아요? 이게 사실 선생님하고 제자지간은 그런 게 아니야. 어디 선생님한테 원래 내가 악플을 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고 너무 요즘에 개념이 없어요. 너무 전체적으로 그래. 뭐 연예인한테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욕하고 막 그런 사람도 많고. 그러면 영어 공부 이전에 약간 이런 내가 인간이 되자 이런 것도 아니야. 나 인간성 별로 안, 뭐 중요하게 생각 안 해. 능력만 있으면 돼. 근데 기본은 적극으로 자기를 위해서 이게 좀 마이너스 되는 행동하지 말고 플러스 되는 행동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화를 가라앉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뭐가 문제인지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상담. 선생님은 저 뭐가 문제 상담 받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고등반에서 만든 코너가 상담 선생님을 고용했어요. 예쁜 선생님으로. 근데 외모가 중요해요. 상담은. 왜냐면 못생기면 막지 말하기 싫어요. 보세요. 실행에 옮기잖아요. 상담 선생님. 아, 학생들한테 필요한 건 강의가 아니라 상담이겠구나. 이런 능력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영당이 8개월째인데 선생님 힘들어요. 상담하죠. 뭐가 문제죠? Individual care. Individual care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내일. 안 나와 근데. 그 다음 명사 플러스 과거 분사고 왜 보세요? 그 다음 product 시작. Made in France.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제품. Magazine distributed monthly 기출. 매달 배부되는 잡지. 약간 거꾸로 해석하죠. Conference held a month ago. 한 달 전에 개최된 conference.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죠. 선생님 이거 이해 안 가요?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외우시는 거예요. 외우는 거야. 이 원리만 조금 느껴지면 되는 거지. 다 암기예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분상하게 하잖아. 그럼 여러분이 ING는 하는 거, PP는 되는 거. 근데 나는 왜 이해가 안 가지? 나는 왜 직접 해보면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 거야. 선생님들은 연습이 된 상태에서 어떤 논리 체계가 돌아가면서 선생님들은 외워서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선생님 원래 선생님 말이 계셨죠, 그죠? 선생님들 분사할 때 선생님 강의는 말이 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모르겠어. 선생님들 외운 거야.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는데 내가 이게 진짜 제일 많이 하는데 분사 외우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ing, pp 필요 없어. 그냥 외워. 닥치고 외워. 닥 외. 요. 분사 남기다. 그러니까 made, distributed, held. 이런 거 외워. distributed 외웠어요? 이거 이미 외우신 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held 외웠어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외우셔야 돼. 외워서 수식한 분사가 뭘 수식한 정해져 있어요. 외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답 안 해 지금은. 지금 너무 심오해서 지금 적고 있는 거야? 111번. 주어 자리죠. 요즘 트렌드 얘기 좀 해볼게요. 주어 자리죠. 주어 자리니까 명사 써야 되는데 librarians가 답이 되죠. 왜냐면 사람 명사는 혼자 쓰면 안 돼요. 가산명사라서. 가산명사의 개념이 요즘 트렌드입니다. 자, 가산명사는 관사나 s를 동반해야 된다. 그래서 librarian 그러면 a librarian 혹은 librarians가 돼야 된다는 거 정리해 주세요. 사람 명사 나올 거야. 내일 나온다. 그러면 혼자 있으면 틀린다. 112번. 112번은 time이 포인트야. time. 여러분 이 노래 알아요? time 너무 짧은가? time 좋아. 추성은 time 2잖아. 어 진짜 오랜만에 창피해 본다. 대박. 어우 나 진짜 육지담된 기분이야 지금. 어쨌든 time 2잖아. time 2. time to say goodbye 알죠? time 2.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없죠.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들을 외우는 게 중요하죠. 타임을 내가 내고 싶은 게 아니야. 이거 아무도 안 들려. 다른 걸 외우는 거야. 다음에 time, place, person, effort, attempt, opportunity, reason, way, 별표, decision, intention, plan. 대다수가 가산이에요. 제가 귀찮아서 안 썼는데 대다수가 가산이에요. 이런 거 다 거의 가산이에요. 타임 빼고 가산이에요. 심지어 타임도 가끔 어가 붙어요. 근데 원래는 a time 이렇게 해야 돼요. a plan 특히 a plan 이렇게 해야 되는데 a way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자, 필기할 시간 드립니다. 열심히 필기하시면 내일 맞출 수 있을 겁니다. 투부정사가 뒤에 있으면 정답이 되는 명사였습니다. 이런 건 이제 통계적인 부분 있죠. 통계. 지금 시각 5시 5분을 향해 가고 있네요. 여러분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십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시간 D-1 특강. 근데 오늘 이렇게 접속자가 별로 없어요. 그 지금 영단기 홈페이지가 보면 이제 막 대문짝만 이렇게 메인 페이지 딱 나왔어요. 딱 나와서 이제 막 근데 접속자가 별로 공부를 안 해. 내가 느낀 거 아까 얘기했지만 마음이 다친 거 애들이. 그래서 아, 안 해. 뭐 이렇게 된 거지. 영단기가 1위 사이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 접속자가 3,000명밖에 안 돼. 마음이 다친 거지. 3,000명 다 저한테 오세요. 상담해 드릴게요. 한 3년 걸리겠지? 자, 다음 113번. 113번은 아까 배웠지? Accompanied가 포인트죠. Accompanied by. 그냥 뭐 외우는 거야. 그냥 필요가 없어요. 외우면 돼. Be accompanied by는 뭔가가 수반된다는 뜻인데 아까 영수증 얘기했죠? 근데 이거 막 증세가 동반되는 거지. 증세. 그죠? 감기가 있으면 막 여러 가지 짜증나게 동반되지 않아요? 막 runny nose, chilling 뭐 이런 거. 뭐 achy back 이런 거 뭐 이런 거 body aches 말 잘못했다 body aches 이런 거 이게 몸살이에요 body aches 이거 외우는 거 악 이런 거 아픈 거지 110 미안해요 심심해서 그래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be accompanied by는 수반되다 동반되다 외우시고요 주의사항은 with가 만약에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한번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10년 전에 11년 전에 with가 나오면 by를 쓰세요. 난 얘기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녹화 중이죠. 다시 한번. with가 나오면 with가 답이 아니라 뭐가 답이다? by. 이거 제가 네이티브 스피커랑 논쟁했는데 논쟁의 끝이 뭐였냐면 둘 다 말이 된다였어요. 하지만 제 감은 by예요. 개 입장하고 나하고 틀려. 내가 전문가니까. 무조건 by 쓰세요. 저는 with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끝났지 뭐. 13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뭐 반박해봐. 끝났지. 무조건 by다. 다시 be accompanied by. 근데 with란 표현도 옛날에 있었대요. 옛날 얘기하지 맙시다. 그냥 by.
114번. 이 문제 내가 회심의 문제예요. 회심의 일타. 이거 좀 틀렸을 수 있는데 포인트가 familiar인데. familiar인데. 왜 앞에 여기 힌트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냐? 그이 부분이 더비교급, 더비교급이 원래 문장 순서가 더비교급 주어 동사. 더비교급 주어 동사인 거야. 그러니까 비교급 먼저 앞으로 나와 버리는 거지, 형용사가. 이런 문형을 띄게 되니까 이 you become이 뒤로 이제 밀리면서 familiar with인 거지. 정답은 A. 이렇게 제가 술술 한번 부려봤어요. familiar with. Be familiar with 뭐에 익숙하다. 같이 공부할 거 familiarize oneself with something. familiarize with oneself with something 뭐뭐에. 근데 이거 to랑 되게 헷갈리거든요. 조심하세요. 근데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릴게요. to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It's familiar to me. 나한테 익숙할 때 있거든. 근데 한 번도 안 나온 거 보니까 안될것 같아. 그러니까 혹시 to가 나오면 사람이 만약에 아니면 무조건 답이 아니에요. 사람, it's familiar to me 이런 게 있어. 근데 약간 회화체고 토익에서는 주어가 사람으로 먼저 나오고 with가 뒤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to랑 헷갈리지 마시고 웬만하면 with 쓰십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to가 헷갈린다. with를 꼭 써라. 115번. 115번은 cheese or those containing olive oil 나온 거 보니까 fat foods의 예죠. 오케이? 제가 그 건강검진 결과 나왔는데, 중성지방이 과다래요. 그래서 중성지방이 예상을 했는데, 의사가 겁주더라고. 중성지방 쩐다고. 의사가 쩐다 그랬어요. 중성지방이 많아서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어제, 진심인데요. 곱창 먹었어요. 난안 되는 것 같아. 왜 이게 안 되지? 음식 절제가 안 돼. 니네도 토익 못하지? 난 토익 잘하지. 근데 나는 음식 절제가 안 돼. 니네는 잘하는 것 같아. 몸매 보니까 난안 돼. 서로 잘하는 게 있는 거. 장점이 있어. 니네는 장점이 음식 절제, 난 토익. 그래서 such as가 답이고요. such as는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fat, high fat foods가 뭐가 있냐? cheese, those containing olive oil 이런 거 예를 드는 표현이었습니다. 116번은 여러분한테 보너스로 드렸어요. could가 나와서 동사 원형이다. 근데 이걸 외우세요. come to an end 시작. 외우세요. 끝나다. come to an end가 기출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기출을 외우는 것밖에 없어요. 일단 기출은 다 외웁시다. 117번 역시 제가 회심의 일타로 만들었습니다. 회심의 일타. ing 나왔지? ing가 여러 가지잖아. 또 결정의 시간이 왔죠. ing 나오면 절대로 듀링을 안 씁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것만 외우세요. 이렇게 난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ing가 이미 있지? 더 쓰지 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세요. 듀링이 듀링이 아닌지 절대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지금한테 여러분 지금 와서 여러분 뭐 이론이 어쩌고 필요 없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거야. 이게 진짜 강의죠. 듀링에는 ing가 이미 있다. 더 이상 ing 쓰지 마라. 그래서 ing 쓰신 분들 다 틀린 거예요. while ing 외우세요. 제일 잘하신 분은 while ing를 외워서 푸신 분. while ing가 있습니다. 외울 게 7개가 있어요. 뒤에 ing 나오면 정답이 되는 애들이 7개가 있는데 재수 없으면 보기 중에 이 7개가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해석하시면 되고요. 해석해서 틀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너무 이렇게 뭐 그렇게 하지 마. 어쩔 수 없는 거지. 해석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평상시. 해석하기 싫은데요? 그럼 전 단계.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 해석하는 능력이 없는데요? 그럼 전 단계. 오케이? 온라인으로 들으실 분들은 저한테 시작반 이런 거 들으시면 돼요. 시작반. 시작하는 거야. 뭐 알아서 해주죠, 제가. 뭘 해야 된다 이런 거. 뭐가 나온다 이런 거. 약간의 이해 이런 게 필요하죠. 절대로 뭘 쓰면 안 된다? during 빼면 안 된다. 그럼 홍샘의 시작반을 듣자. 이런 게 주제죠. 다음, 118번. 118번은, 정답이 that을 보시고 푸는데요. 이 that이 나왔다는 것은 provided랑 짝이 되는 거죠. 이게 난이도가 최근에 2014년도에 두번 나온 그런 문제입니다. 10월, 12월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10월, 12월 작년에 두번 나왔고 올해는 provided가 안 나오고 올해는 어몽이 잘 나와요. 어몽 이런 거 86에서 this 이런 게잘 나오고 다음 나 provided that 시작. provided만 써도 접속사고 provided that 써도 접속사죠. 그래서 if의 의미를 가진 표현들을 외워주시는데 자 따라하십니다. provided, providing, provided that, providing that, assuming that. 잘 봐. 기술 찍어준다. 예, 기출이에요. 물좀 마실게. 물다 먹었네, 내가? 있구나. 건색 거 마실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대박. 죽을 뻔했어, 오늘.
우와. 어휴. 막 세균 보여 벌써부터 저기. 토익 기출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무대에 많이 서도 무대에 그 공포가 좀 있다. 이런 사람이 긴장한대요. 무대에서 하면.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전 마음 되게 편한데 목이 말라요. 그러면 내가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야. 아무리 내가 오래 강의했지만 긴장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목이 좀 마른 것 같아. 이런 물 준비해 준거 되게 좋은 자세인 것 같아. 영단계 와서 유일하게 좋은 거 물. 다음 거의 끝나갑니다. 두 문제 남았어요. 119번은 opportunities가 포인트고요. 이거 이제 이전 선생님 강의도 내가 들었거든. 린한 쌤이 이제 강의하신 부분에 그때부터 들으신 분 손들어봐요. 린한 쌤부터 5시간 오 박수 쳐요 빨리. 대단하신 거죠. 5시간 어떻게 들어요? 네? 어떻게 들었어요? 여러분 내일 시험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공부 이렇게 해야지. 그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게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유든 제가 이거 갖고 온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요즘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relaxing 시작. relaxing이 뭐냐면 편안한 이런 뜻이죠. relaxing. 그러니까 왜 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스타벅스 이런 데 가면 하나도 relaxing 하지 않죠. 난 그런 데 싫어요. relaxing한 카페 그냥 커튼 있고 공주 분위기 쿠션 푹신 이게 릴렉싱이죠. 나는 왜그 비싼 돈 주고 딱딱한 의자에 만져서 닭장처럼 마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또 좁아요. 스타벅스가. 커피 맛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난 스타벅스에 절대로 안 가요. 콩다방도 절대로 안 가고 별다방도 안 가요. 난 무조건 의자가 푹신푹신해야 돼요. 릴렉싱. 애모스피어. 들었니? 애모스피어. 시작. LC 얘기 좀 할게요. LC도 발음 외우는 거예요. 다 외우는 거야. 언어를 외우는 거야. 애모스피어. 시작.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동기부여밖에 없어요. 내가 맨날 강의 동기부여하는 거야. 동기부여. 근데 맨날 수업 중에 얘기하는 게 영어 알아들으면 영화가 더 재밌다. 여러분 평생 몇 편의 영화를 볼 거예요? 저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고 거짓말 아니고 나와서 한 30분 동안 이렇게 서 있었어요. 너무 감명받아서 한번더 보지는 않았어요. 난 그런 건좀 아닌 것 같아. 더본 사람이 있대. 나는 영어를 알아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컸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미국에서 흥행 1위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재미없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영어를 못해서야. 100%예요. 미국에서 1위 했는데 1위 했는데 재미가 없어. 뭐야 뭐 재미없어. 특히 코미디 영화 같은 건 재미없어요. 알아들어야지. 생각해봐. 토익을 떠나서 토익 뭐900안 맞아도 취업된다고 치자.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죠. 영어를 잘하면 문화적인 생활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나는 차이점이 뭐야. 할리우드 영화를 봤을 때 감동이 틀려요. 나는 막 끝나고 언제 이런 것도 멋있잖아 얼마나. 그리고 나 이런 경험이 있어요. 종로에 있을 때그 서울 극장이라는 데가 있거든. 거기서 혼자 웃어본 적 있어요. 하하하 근데 몸도 안 들어 이런 적도 있고. 사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 좀 창피한 경험인데. 자 이런 문제 얘기 좀 했어요. 죄송해요. opportunities랑 얘랑 절대로 안 된다는 게 포인트죠. 이런 거안돼 이런 거. 이런 거안 돼. 근본적으로 안 돼. inherently wrong 알겠어요? 근본적으로 안 돼. 왜냐면 Willing, interested, reluctant는 사람한테만 쓰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Willing. 당연히 사람이지. Will이란 단어의 어원이 의지인데. 하느님이 의지를, 자유의지를 누구한테 줬어요? 나무? 풀? 벽? 아니죠. 사람한테 줬지. 사람한테만 쓸수 있는 거죠. Willing. To 부정사. Reluctant, 하기 싫은 거죠. 하긴 해야 돼. Reluctant. 근데 하기 싫은 거야. 예를 들어서 오늘 학원 와야 돼. 근데 가기 싫어. 어제 술 마셨어. 곱창 먹었어. Interested이 잘 나와, 이거. 이거는 내가 흥미를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지. 왜냐면 interest란 동사의 뜻이 흥미를 유발하다는 뜻이니까. 흥미를 유발하다는 뜻이죠. 생각해 보시면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생각해 봐요. 감정은 능동일 수가 없는 거야. 아, 나 오늘부터 기분 좋기로 결심했어. 나 지금부터 놀랄 거야. 좀만 기다려봐. 놀란 척을 할수 있는데 놀랄 수는 없어요. 감정은 수동이다. 시작. 그게 이게 핵심부터 아셔야 돼요. 핵심부터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 가셔야지. 감정이 수동일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해봐요. 생각 안 해보시면 생각해. 감정이 능동이야? 수동이지. 아, 나 오늘부터 7일 동안 기분 좋을 거야. 뭐야? 유니크. 나는 이 단어가 참 좋아요. 나는 유니크한 게 좋아. 유니크. 토익 기출이기도 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와이프가 옷을 사는데
그럼 뭐 따라해 연예인을. 그래서 뭐 전지현이 무슨 뭐라 그러지? 그 야상 점퍼를 입었대. 브랜드 200만 원짜리래. 물론 그런 건 사줄 일도 없겠지만 그걸 따라하려 그래. 근데 내가 뭐라 그래? 아, 왜 그런 거 따라하려 그랬니? 뭐 못 말리겠어요. 누가 무슨 반지를 꼈대. 뭐 어쩌라고 나보고. 훔치던가 그거를. 절대 사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모르겠어. 나는 제가 뭐 서로 다른 아무리 부부지만 난 따라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중요한 거예요. 유니크 시작. 자기만의 독창적인 걸 대신 유니크. 이런 단어를 토익도 좋아해요. 이게 한국한테 주는 선물이야. 토익이 유니크를 찾으세요. 유니크 나만의 어떤 거. Unpretty Rap Star. 얼마나 좋아요. 유니크 나만의 색깔. 네? 자기 이런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갑자기 강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와요? 행복이 어디서 와요? 행복이 어디서 와요? 자존감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서서 강의를 했는데 선생님, 여러분 대박,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뭐 난리나, 선생님 뭐 짱이에요. 선생님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나오면 내가 행복한 거지.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satisfied, 뭐 pleased, delighted 이런 말 쓰는 거지. 감정 유발 타서 지금 수업한 거야. delighted. 감정. 어쩔 수가 없어. 기분 좋아. 참을 수가 없는 거지. 이런 거. 수정인 거지. 그러니까 유니크랑 이런 말 잘 써요. 그러니까 토익 강의를 오래 하면 있잖아. 약간 강의가 철학적으로 변해요. 이렇게. 뭐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인생이랑 연결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마스터들은 인생이랑 연관시켜요. 인생이랑. 내가 주변에 당구 잘 치는 선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는 거야. 선배님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당구를. 그러니까 당구는 말이지 인생이야. 아! 89학번이었어요 그때. 아, 그 선배 진짜 지금도 멋있어요. 되게 그 뭐지 사물놀이 성공해갖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됐는데 우리 과 89학번 선배인데 선배님 당구 너무 잘 치는 거 같아요. 배우고 있으니까 당구는 말이지 인생이야. 벌써 틀리잖아. 세계적으로 놀아요. 이게 그 뭐지 사물놀이로. 우리 과인데 프랑스 학과인데 사물놀이예요. innovative 시작. 혁신적인. 그러니까 없었던 거지. 없었던 거지. 지금 점점 여러분 느끼지 않아? 있던 건 재미없잖아요. 그죠? 재미없잖아. 원래 있던 건 재미없지. 새로운 걸 찾잖아요. 알겠습니까? 제가 왜 요즘에 곱창이 좋냐면 지금까지 별로 안 먹어봤거든. 그래서 곱창이 꽂혔어요. 여기 내려가면 여기 곱창 이야기라고 있는데 마늘가루 뿌려주는데 짱 맛있어요. 근데 어제 술 마시면서 곱창 먹는데 벽보에 가격이 붙어있는 거야. 11만 2천 원인 거야. 내가 쏜다 그랬는데 250g에 11만 2천 원인 거야. 어씨 비싸네. 망했다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 장난이에요 그러더라고. 1을 하나 더 붙인 거야. 뭐 그런 장난을 쳐. 아직도 곱창이 얹혀있어요 여기. 아 나 진짜 이상한데요 거기. 11만 2천 써있어. 진짜 가봐요. 어이없어 갖고. 유니크. 지금 수업한 거야. 유니크하잖아. 유니크하잖아. 재밌잖아. 그래서 한 거야. 뭔가 유니크하려고 그러는 거지. 오다 걸어오다 보니까 뭐 뭐라? 술집 이름이 소가 달린다. 재밌죠. 달릴 줄자 쓴 거지. 소주. 네, 술집인데 다 소가 달린다. 그러니까 이번에 뭔 소리야? 보게 되잖아. 유니크니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을 건 그거예요. 자존감이 없어.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야. 행복 랩하세요. 나도 지금 참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영단계 대표석이 있으니까 참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별로 유명한 강사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 복장은 말리지 마. 막 Yo, bro, check this out. 막 이러면서 뭐야 여기 뭐 피어싱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자존감을 나타내는 거죠. 사람에게만 써야 되는 형용사들, 단체. 내가 이 단체란 말을 쓰는 이유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막 company, 막 office, organization 도 사람일 수 있어요. 회사가 사람이 된다는 얘기야. 따라하십니다. Interested. Interested. 발음을 좀 정확하게. Interested. Interested. 발음이 정확하게 영어 좀 공부가 재밌어요. 왜냐면 발음이 정확한 게 뭘 의미하냐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토익은 900점인데 발음이 뭐 같아. 그러면 의사소통이 안 돼. 그러면 뭔가 frustrated, 좌절하고 영어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발음이 좀 정확한 게 중요합니다. Frustrated. Excited. 시작. Excited. Satisfied. Satisfied. Pleased. Pleased. Afraid. Aware. 뜻은 찾아보세요. 사람을 위한 그런 형용사들입니다. 뭐 얼마나 특이해요. 뜻 안 써주잖아 선생님인데. 찾아보세요. 유니크하죠. 그래 요즘에 장수원이라는 사람도 있죠. 장수원. 말도 안 되잖아. 연기 못해서 떴잖아요. 얘기 끝난 거야. 유니크니스 끝을 간 거지. 연기 못하는데 떴어. 나 강의 못하는데 뜨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의는 우와 저 선생님 짱이다. 저 강사도 아니다. 와 유명해지는 거지.
내 꿈이야. 안녕하세요. 오늘의 강의는 사람에는 알게 뭐예요? 이렇게 강의하는 거지. 로봇 강의. 120반. 여기서는 포인트가 마지막 어려운데 return의 포인트인데요. detach라는 동사 원형이 나오고 return이 나오는 이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왜냐면 이게 병렬 구조인데 안 지워도 되니까 마지막 문제니까 크게 쓸게요. 지규 병렬 한번 지워야 되는구나. 병렬 구조가 이게 뭐냐면 같은 게 반복되는 게 시야가 넓어서 보이셔야 돼요. Alright? 그러니까 동사 원형 나오고 이게 보여줘야지만 병렬 구조에 등의 접속사 and를 쓸 수 있죠. 그럼 선생님 so는 왜 안 되나요? 이건 무조건 주어 동사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란 뜻으로 so는 사실 등의 접속사가 정식 등의 접속사가 아니라 and가 생략된 케이스로 그래서란 뜻이긴 한데 주어가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이런 거 함정이죠. 그리고 both는 왜 나왔냐? 연관성의 보기죠. 이거 listening part2에 심하죠. part2에 오답으로 몰래요? 어떻게든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쓸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when is your birthday? 그러면 you look beautiful 그럴 수 있죠. When is the last 뭐라고 할까? When will the conference held? 좀 길게 하면 when will the conference for the engineering 뭐 이렇게 해서 길게 할 수 있죠. 그럼 뭐 시간에 대한 답이 되잖아. 근데 you are beautiful 그런 말 안 붙잖아. 너무 생뚱맞으니까 오답의 가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오답을 만들 때 비슷한 걸 넣어서 혹시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푸는지 물어보는 거지. 토익 출제적인 심리학자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 왠지 끌려요. 엔드가 답일 때 보스가 끌려. 이유는 몰라요. 심리적인 거지. 왠지. 저도 왠지 곱창이 끌려요. 이런 건 비슷한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곱창이 끌리지? 뭔가 있는 거지. 뭔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된 거지. 신동엽이 결혼한 방법이 있어요. 신동엽이 그 이 와이프, PD가 와이프인데 PD 그 장모님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어머님 계속 그랬대요. 되게 반대했다 결혼을. 신동엽 싫다고.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래서 세뇌친 거예요. 아 얘가 아들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같은 것끼리 연결하는 등의 접속사 엔드하고 벗다고 5월이 있는데 마지막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엔드는 문장도 연결하고 단어도 연결하는데 버스는 문장 위주로 연결하고 5월은 단어 위주로 연결한다.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하더라도 누구하고 대결 구도가 있냐면 버스랑 5월이 좀 대결 구도인데 만약에 문장을 연결하고 있으면 5월 웬만하면 답이 아니에요. 버스 답이고요. 단어를 연결하고 있으면 버스 답이 되기 힘들고 5월이 답이에요. 그리고 엔드가 나오면 아무래도 정답률 확률 높겠지. 엔드가. 근데 내가 예상해 보는데 만약 이 문제가 나오면 엔드가 이렇게 애들 장난을 끼지 않고요. 5월이랑 벗이 나와요. 5월이랑 벗이 나오면 그때는 이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시험 대박 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담 받으세요. 뭔가 막힌 게 있으면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오케이? You need consultation.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